제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최강일 회장이 어제 저녁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토론토 지부회원,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8월 토론토에서 열릴 컨퍼런스와 젊은 학생들을 위한 스쿨 챕터를 알리기 위해 동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과학기술인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2년 전 시작된 컨퍼런스는 벌써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원, 키스트하고 BC 주정부하고 공동 R&D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쪽으로 500만 불짜리 우리 MOU를 했고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BC 바이오에너지 네트워크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공동 과제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컨퍼런스는 오는 2013년 8월 초 토론토에서 진행됩니다. 2013 토론토 컨퍼런스는 토론토 대학의 이치근 교수가 준비위원장을, 토론토 지부장인 라이어슨 대학의 황대근 교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대학 재학생 중심의 동부지역 스쿨 챕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더그레이주엣 학생들 중에서 우리 그 자연계,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메디컬이라든지 어떤 그 자연 이공계 쪽으로 전공하는 학생이면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요. 이들은 컨퍼런스는 물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코리아 컨퍼런스를 할 때에 스쿨 챕터들이 같이 모여서 리서치 쪽으로 그 컴피티션도 하고 또 리더십 프로그램도 하고 학생 회원들하고 정회원들하고 같이들 전공별로들 만나서 정회원들이 어떻게 좌우를 잡았는지, 어떻게 진로를 개척했는지, 공부를 어느 쪽으로 했는지 뭐 이런 그 유익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해서 현재 스쿨 챕터는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일 과기업 회장은 토론토에 이어 오타와와 퀘벡주 몬트리올을 방문해 대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